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부자들 보면은 있잖아요. 한번 TV에 나오시는 분들 한번 봐봐요. 그 이렇게 그룹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마가 넓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또 주름이 한 일자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간 분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거구로 살고. 그런 분들은 거의 남자분들 그래요. 그런 분들이 부자로 살면서 출세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일자로 쫙 됐었잖아. 하시는 말씀들은 뭐 관상에 포함이 돼서 요즘 뭐 여기에다 뭐 모발도 신고 뭐 그런다는데 결국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이잖아요. 사주팔자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뭐 만들고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사주팔자는 엎어놔도 팔자, 옆으로 놔도 팔자, 뭐 눕혀놔도 팔자거든요. 변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귓볼이 이렇게 부처님 귓볼 마냥 이렇게 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러더러 이렇게 재물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보면은 명이 장수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귓볼이 귀가 잘 생겼으니까 아유 너는 귓볼이 크고 귀가 잘 생겨갖고 부자로 잘 살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이렇게 조토목고 이렇게 귀신 분들이 재물이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뀌죠. 그 요즘 있잖아요. 성형에서 관상 많이 바뀌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최고로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코가 요가 아주 낮은 사람 있어요. 여기가 낮아서 이쪽 눈하고 이쪽 눈하고 이렇게 보면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아주 정말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코 세워야 돼. 왜냐면은 이 코를 세워야 되는 게 이 물이 이쪽으로 흘렀다 내렸다 해갖고 여기를 이게 뚝을 만들어줘야 이 물들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성형을 하라고 그래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말로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납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꼭 성형외과에 가셔갖고 코 세우세요. 재물이 나가요. 재물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재물이어서 이게 흐르고 나가는데 이 코볼 있잖아요. 여기 코 여기가 이렇게 도톰하고 큰 사람들은 이게 재물 지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얇으면 안 되고 이렇게 주먹코 있잖아. 주먹코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나네요. 입술이요? 뭐 입술까지는 귀, 코 뭐 눈썹 이런 거 하고 이 턱 있죠. 턱이 이렇게 요즘은 계란형으로 이렇게 쭉 뻗은 게 또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이쁜 거고 금전적으로 받쳐주는 거는 이렇게 갸름해갖고 이렇게 안정적인 턱이 이렇게 금전을 많이 받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보지 입술 같은 거는 잘 안 봐요.